서울의 매매 물량 아파트가요, 7만 3천 개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살 사람은 거의 다 사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수요가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뭐 더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정책을 못 피우고 있다. 10월 달 가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시장 방향을 완전히 결정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네. 저금리 대출 나오고 네. 또 뭐 신생아 특공이니 특례 대출이니 뭐 이런 그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젊은 3040 세대에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고 네, 네. 이러한 것들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뭐 네. 지난번에 50년 만기 이것도 나왔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사그러들긴 네, 네,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뭔가 또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또 제가 비판을 받겠지만 네. 안티 댓글을 달겠지만 우리 만약에 2030 분들 계시면 제 얘기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비싼 집값을 왜 여러분이 쉽게 사게 만들까요? 만약에 이 대출이 없다라면 집값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될까요? 왜? 더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서울의 매매 물량 아파트가요, 작년 1월에 5만 개였는데 지금 7만 3천 개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2020년도에 허위거래 신고제 바뀌고 나서부터가 진성 물량인데, 처음에 아파트 매매 물량이 3만 7천 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만 3천 개라고. 그렇게 거래가 안 되니 되냐면서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폭증을 한 이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폭증을 했는데 그러면 팔려고 하는 물건은 폭증 곱하기 더블이네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조정된 다음에 집을 사게 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니에요? 왜 이 비싼 집값에 대출을 해서 사게 만들어요? 저리든 뭐든 간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라면 저리로 주는 거를 집값이 조금 더 조정받은 다음에 해줘야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걸 푸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계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줘야 집값이 받치잖아요. 네. 여기서 연관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해외 부동산 문제라든지 국내 부동산 PF 문제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분양가가 자신이 없어지고 사업성 이런 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놨는데 50년 대출 그거 던지고 나서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대환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50년 만기짜리 네. 맞죠? 그 비율을 제가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7월 5일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7월 5일날 출시돼가지고 소문이 나는 데는 한 1, 2주 걸리겠죠? 걸리고 나면 쭉 가겠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심사를 다 받아요. 서류를 내면. 집을 살려고 50년짜리 대출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는 기간이 초반에 하도 몰려가지고 소문이 나서 네. 처음에 한 달 걸린다 그랬고 그 뒤에 조금 주니까 3주로 줄었다가 다시 또 소문이 나니까 막 오니까 또 한 달 됐어요. 그러면 7월에서 8월 한 달에 한 것들은 8월 말에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8월 말에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신청한 분들은 금지를 했으니까 9월까지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결론 7월에 받은 분들은 8월에 거래량에 추가가 될 거고 8월에 받은 분들은 9월에 나타나겠죠? 네. 그럼 현재 7월은 거래량을 보니까 7월 거는 주는데 8월 거래량이 늘어날 조짐이 있어요. 서울 주택 거래량이 3,700개, 800개를 찍었다가 꺾였습니다. 네. 3,500개로. 또 둔화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 비율이 중요하겠죠. 얘가 만약에 다 집을 샀다라면 제가 계산하니까 2조니까요. 네. 2억이나 3억 계산해 보면 뭐 개수가 나옵니다. 그걸 투입해 보니까 그럼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구나. 대출로 그죠? 또 근데 이게 만약에 끊겼으니까 그럼 9월에도 늘어난 대출량이
이 대출로 한 사람들만 사고 나머지 사람은 안 샀다고 판단되면, 아, 대출을 받기 싫거나 받을 분위기가 아닌 분들은 지금 이 집값에 집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대출이 없으면 끊긴다는 얘기죠, 수요가.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급락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베이비론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출시 시기가 언제냐면 내년 3월이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 그렇죠? 왜? 지금 이게 펌핑이 되고 올라가는 게 조금 아슬아슬하지만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더 가면은 이게 한번 관성을 타면 몇 개월 가잖아요. 그럼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내리라고 투표해줘서 정권을 잡았는데 집값이 더 오르네? 그럼 어떻게 되죠? 비판받죠.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스탠스를. 딱 요선에서 안정적으로 원래 얘기한 것처럼 연착륙 분위기로 상황이 시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나왔죠. 어? 그래서 3월에 푸는 거예요. 3월에 풀어야지 4월, 5월에 효과가 있잖아요. 4월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고, 베이비로는 텀을 둔 거죠, 이렇게. 운만 띄워놓고.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분양가가 유지가 되는 힘을 받쳐주죠. 그래서 분양시장이 버틸 수 있고 연착륙에 가까울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인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 왜 대출을 자꾸 늘릴까요? 대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여러 뭐 한국은행 총재가 고백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5월 26일 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개혁 없는 재정 통화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제를 달았죠. 구조 개혁 없는 재정 통화 정책. 이게 뭐예요? 말이 진짜 뜻을 보면 부동산 PF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왜? 더 살 사람이 없는 분양가래야 나온 사업장이면 부도가 나야 정상이죠.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건 구조개혁 했나? 이거. 그럼 버틴 방법은 뭐예요?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해가 나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걸 도와주는 거고. 이런 게 겹쳐지다 보니까 하는 총재의 말과 우리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아, 이 특례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받쳐주기 위한 거지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전고점을 뚫는 건 의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전고점 뚫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좋고, 이런 대출이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럼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대출, 대학생 대출 나오겠네요. 집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살 사람은 거의 다 사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수요가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연유에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계속 늘려주고 있다. 상승에는 도움이 되는데 동력은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그 금통위에서 네.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좀이 아니라 100%였잖아요. 예, 동결을 했죠.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100%죠. 100%? 아, 만장일치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는 청자 맨날 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다르고다르니까 지금 계속 동결했잖아요. 동결하면서 5월 그 금통위 회의하고 7월 그때 다 만장일치예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열어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몇 분이 안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결론은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하면서 또 얘기는 했잖아요. 예.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상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믿거나 말거나 뽀드락치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그분이 고민이 많으셨구나.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겠죠.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는, 지금은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의도된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 제거 네. 과정이라고 보는,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네, 그것도 있죠. 네, 그러한 시도를 아프더라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죠. 네, 시각이 맞아요. 있는데 똑같죠. 네, 지금 차마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누가 막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좋게 얘기하면 천천히 하자. 뭐 투표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라는 게 내피셜입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냥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소비를 보면 알잖아요. 8일로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좋은 얘기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가계부채 얘기 뭐. 암담해 잡고. 네. 그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른데, 부동산에 NPL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돈 버는 분이 있지만, 그 우산 장소는 돈을 버시겠지만, 그쵸? 반대인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부동산이 이제 폭삭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가게들에서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1주택자, 무주택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계부채 심각성이 트리플 감소가 우리 요즘 뭐 그런 것 드셨을 거예요. 무역, 고금리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산업 활동을 갖다가 나타날 때 생산, 설비, 투자, 소비 이렇게 세 개로 보잖아요. 네. 이 세 개의 큰 고리가 움직이는 건데, 얘가 세 개가 다 생산도 늘고 소비도 늘고 설비 투자도 늘면, 와, 당연히 나라가 잘 나가는 거죠. 쭉쭉빵빵. 얘가 다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되는 거죠. 근데 저번 달 생산, 소비, 설비 투자 이 세 분야가요. 뉴스가 많이는 안 났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알죠. 다 하락입니다. 다 하락인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8.9%, 역대 11년 만에 최대예요. 소비는 마이너스 3%인가 몇 프로인데, 그게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넘겼는데 왜 소비가 줄죠? 대표님, 왜 줄죠? 쓸 돈이 없으니까 주는 거겠죠. 돈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자돈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조를 부채로 지금 안았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스며들어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IMF하고 OECD가 그래서 경고를 한 거고, 수위가 지나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부채를 줄여야 돼요. 줄이는 건 간단하죠. 이번에 한 총재가 뭐 이상한 썰 같은 수준의 얘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표현하던데, 아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주택의 집값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 아, 금리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무슨 뭐 무슨 나라 껌 씹는 소리예요. 다 아는 얘긴데. 그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서 아다르고 다른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도 뭐 있지만 뭐 경제 상황과 정책 상황, 이거 막 붙여요. 안 맞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당연히 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장관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금리 인상 정책이 적정하게 시장에 잘 스며들어서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소비와 주택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얘기 끝났죠. 부채도 감소하죠. 아주 안정적인 모드로 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흡족한 부분이다.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반대 상황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미뤄 생각하죠. 아,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뭐 더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은 알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간 정책을 못 피고 있다. 근데 그것이 다주택자, 영끌자, 350만 가구, 200만 가구를 위한 정책이지, 1주택자, 다주택자들 정책이 아니에요. 자꾸 소비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이게 연성되면 나머지 90%는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 당국자들이 아시고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런 거 바탕으로 지금 그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매물대에, 네, 이게 쌓여 있는 게, 그쵸,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네, 네. 그 데이터 가져왔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달 있잖아요. 5월, 네. 6월까지는 계속 상승이었습니다. 아, 근데 네. 상승의 폭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부터 이제 쭉쭉 올라왔잖아요. 거래량이. 1월, 2월, 3월, 4월, 5월 갔는데 여기가 꼭지라고 치면 6월이 이렇게밖에 안 간 거예요. 네. 그 6월, 7월 사이가 약간 꺾여요. 지금. 그리고 이제 8월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숨 쉬는 곳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매물이 엄청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변곡점이 뭐가 나왔잖아요. 하여간 일단 터닝포인트가 이게 계속 이어질지 위를 계속 갈지 유지가 될지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고 나빠지면 내려올 거고 그런데 저는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고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전국을 제가 다 조사를 보니까 6대 광역시, 8대 광역시라고 해야 되나 요새는 그 수도권, 지방 수도권 할 거 없이요. 매물은 다 늘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 말씀드린 대로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월에 이번에 그 50년 만기로 쫙 가면 일시적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9월부터의 거래량이 소진이 돼서 약해져가지고 10월에 약해지기 시작하면 겨울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그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 신호가 한번 왔고 9월 달은 말씀드린 대로 50년 만기가 약간 더 거래량을 좀 상승시킬 거고 네. 10월 달 가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시장 방향을 완전히 결정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소득이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주택가격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그 부동산 PF 말씀하셨지만은 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올 그 나올 그 주택이 내년도서부터는 좀 부족해질 것이다. 아, 후년. 네, 후년. 네. 네, 후년서부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 역시 반복적으로 주택 폭등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난이 생기면서 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네, 네, 맞죠.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의견이 아니라 요즘 쏟아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그거 다음에 나올 때 그거 꼭 우리 저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하시면 제가 필히 준비해 올 텐데요. 미리 말씀 올리면 2008년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2009년 2월 2일 날 이 대책을 MB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때 서울의 예를 들을 먼저 드려드릴게요. 서울만 드려서 죄송한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 6,100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네, 네. 지금 3,000, 4,000도 안 돼서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때 이제 글로벌이 터지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500, 2,000대로 떨어져요.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을부터 미분양 대책부터 해가지고 막 연기를 피우다가 이 대책에 다 픽스를 해버려요. 네. 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완화 대책과 거의 90% 똑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DSR 제도가 없었어요. 바젤 2 시절이라서 지금 바젤 3잖아요. 네. DSR이 은행 거기 건전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대신 LTV를 풀었습니다. LTV를 85%까지 풀었습니다. 분양가, 미분양된 현장이 분양가를 10% 낮추면 거기는 LTV 80%. 이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집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2000대에서 갑자기 7000, 그 다음 달 8000, 9000, 3-4배 올라요.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8,9000대입니다. 만에 조금 모자랐어요. 네. 근데 요새 지금 똑같이 정책을 했잖아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 4,000이 고수지란 말이에요. 힘이 약하잖아요. 네.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지금처럼 분양에 대한 기사가 뜹니다. 분양에 대한 막 끄면서 2년 뒤에, 그러니까 위기가 딱 터지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한 9개월, 1년 동안.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분양이 흥행을 합니다. 아, 네. 그때도 똑같이 흥행을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분양한 것들은 잘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주할 시점입니다, 이제. 네.
지금 말한 대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그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미분양이 터지게 갑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분양이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년 뒤에. 네. 강남 미분양이 터집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11개가 터집니다. 아, 예. 그런 와중에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횡보하고 하락했죠. 입주 물량은 분명히 그때보다 적었어요. 얼마 적었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 시기에 15,000개밖에 안 됐어요. 역대 최저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치의 입주 물량인데 집값이 안 올랐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50% 내려왔어요. 네. 근데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집 삽니까? 못 사죠. 일단 지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제가 지진이라고 그랬지만 경제 상황이 안 받쳐주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인 거예요. 네. 정상적인 상황일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 이론은.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가 약세를 보인 거예요. 그 지금 말한 논리대로라면 2009년도에 집을 많이 안 줬잖아요. 네. 위기 때문에 8년도에. 그러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폭등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 경제 상황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필히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일이 터지면 좋은 소식. 우리 주변 NPL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집값이 싸지잖아요. 네네. 싸지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들을 싸게 팔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가 갑자기 6, 7억이 됐어요. 6, 7억짜리의 채권이 만약에 5억이 들어있다. 근데 그 5억을 갖다 3억에 팔면 어떻게 되죠? 3억에 샀잖아요, 일단. 네네. 5억짜리가, 7억짜리가 5억으로 내려오고 10억짜리 내려왔는데 경매를 붙이면 6, 7억이 되겠죠. 5억이나. 네. 그럼 내가 3억에 샀지만 채권은 5억이니까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게 NPL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채권의 질권화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준비해 두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시면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의 30%가 줄었네. 뭐 10대 건설사의 신규 수주가 3분의 1이 감소했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나봐야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2년 후에 뭐 공급난이 생길 그런 어떤 시그널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뭔가 또 계속 그 공급 대책은 제가 나온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뭐냐면 우리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대책에 대해서 대표님 여쭤보실 때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가을 내년 봄 사이에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많이 내놓을 거다. 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부동산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된 경향도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 욕만 먹고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부정적이고. 그럼 이걸 삭혀줘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신혼부부 대출 싸게 해주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내년 3월에 뭐 베이비 특례를 해주고 근데 물건이 나와. 어떤 물건? 분양 물건이. 근데 네. 어떻게 나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에 나와.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리겠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상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내가 나온 거예요. 이 스피커가. 그럼 제가 볼 때 양의 문제겠죠.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분양하냐고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면 뭐 국무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을 인제는 어느 정도 살렸으니 좀 쭉 내려서 네. 우리 저 공약대로 그렇게 가야 이게 또 내년 선거도 잘 되지 않겠어요?
국토부 장관님 좀 똑바로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국토부장님, 아, 준비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발표했잖아요. 확대하겠다고. 다 대구 말고 어디 있어요? 이미 그 전 정부에서 땅은 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내년 초 사이, 겨울 내년 초 사이에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 공공택지에. 거기에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또 좋게 나왔잖아요, 조건이. 특히 신혼부부들. 그래서 요즘 여기서 잘못된 점은 뭐냐면 왜 신혼부부만 대출을 싸게 해줍니까? 중년층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차별이에요. 중장년층이 지금 10년, 20년 청약통장 붙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수가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하는데도 집을 못 사고 있으면 이분들을 그렇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갑툭딴지 같이 왜 신혼부부만 할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도층과 젊은 층이 어떤 그 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캐스팅 보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 들어와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에게는 좋은 조건의 시기가 가을 겨울에 올 거다가 이제 그 얘기에 제 얘기에 이제 어떤 마무리죠. 그래서 그 기회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들은 좋은 기회로 쓰자.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과 지금 글로벌리 부동산의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금융사들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현황 이런 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아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던지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 충분히 활용하시고 다만 이 가격이 더 내려온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런 시기가 저는 가을 지나서 겨울쯤이 좀 적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